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 소유권 이전등기 중요하죠? 소유권 이전등기 몇 쪽입니다? 239쪽입니다. 239쪽. 자 페이지 239쪽입니다. 239쪽 뭐에 관한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이 강론에서 이제 각종 권리를 공부할 때는 자 기본 세 가지 자 틀을 만들라 그랬어요. 첫 번째 객체고, 두 번째 신청인이고, 세 번째 등기 실행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항상 뭐 주등기로 하는 거니까 뭐 등기 실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객체하게 되면 자 일단 이전등기는 객체가 뭐예요? 객체가 자 소유권에 뭐는 가능해요? 소유권에 일부 뭐예요?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해요. 이전 등기는 이건 가능하다. 이건 가능해요. 근데 뭐예요? 절대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한데. 자, 부동산에 뭐예요? 부동산에 뭐는 없다는 게요. 일부 이전 등기는 없다. 그랬어요. 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뭐뿐이 없어요? 당연히 뭐예요? 용익물권만 가능하지. 절대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것은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절대 안됩니다. 전자 저당권도 안되죠.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의 일부는 소유권의 일부는 부동산을 분할해서 뭐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일부 이전등기는 없어요. 다만 소유권에 부동산 일부로 이전되지 않지만 소유권의 일부 권리의 권리 권리부 이전등기는 단독 소유를 이렇게 했고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의 1번 이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죠. 이 단독 소유자 갑이 2번 뭐예요? 소유권에 뭐라고? 소유권에 일부 이전 등기를 해서 누구한테? 을한테 2분의 1 이렇게 지분을 이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공유지분의 또 뭐예요? 공유지분의 전부 예컨대 3번에서 을의 2분의 1에 뭐예요? 전부를 이전할 수 있고 을의 2분의 1의 지분 중 뭐예요? 지분 중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일부 그래서 몇 분의 몇? 이 4분의 1을 뭐예요?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책을 보면 그래서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란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를 법률행위가 뭐예요? 매매든 뭐예요? 증여든 이렇게 교환이든 이런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 뭔데? 상속 뭐 수용 이런 법률규정에 의해서 타인에게 이전한 것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로서 언제나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여서 주등기를 해요. 자, 따라서 여기 줄쳐보세요. 토지를 분할 시에는 분필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기존의 부동산은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500이었으면 250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새로 생긴 토지는 뭐예요? 다시 등기부를 대장 만들고 등기를 만들어서, 자, 그래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일부전 절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2번 방금 얘기한 대로 소유권의 일부전 등기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자, 말하며 부동산 일부전이 아닌 뭐예요? 권리전이라 이렇게 써 놨죠? 자, 물론 거기 밑에 참고 사항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법이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자, 그 부동산 거래에 자, 거래에 대해서 자, 투기나 투기라든가 조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이내에 중간세납 등기 하지 말고 이전 등기 하라고 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이제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거기 쌍가래번 신청 절차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부상에 자 이전 등기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보존등기 해야지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뭐예요? 자 신축 건물 짓고 자 부동산 뭐예요? 바다 매립해서 땅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원시득. 자 그 부동산을 남한테 뭐예요? 뭐 하는 거인지 이전등기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전등기 할 때 자 우리가 뭐예요? 원인행위 대표적으로 시험지에 나오는 게 몇 가지가?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섯 가지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이 매매가 뭐예요? 매매가 자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 계속 연방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일단 중요한데 뭐라고 매년도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무엇을 등기 원인 증서를 이렇게 등기 원인 증서를 뭐예요? 증서를 매매 계약서로 이렇게 매매 계약서로 이 매매 계약서로 뭐예요? 제출할 때는 자, 제출할 때는 자,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부터 자, 예컨대 자, 구청이 없는 데는 시청. 구청인 데는 뭐예요? 구청.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뭘 받아가라는 게요? 예, 부동산. 네,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가라. 이게 신고필증. 응? 신고필증. 뭐 여기 뭐가 써 있어요? 실거래 금액이 써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가라. 근데 이 매매 목록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매매 목록이라 하는 것은 자, 부동산이 몇개 이상이거나 두개 이상이거나 만약에 뭐한 개라 하더라도 자, 자, 매도인 매수자. 계약 당사자 있죠? 당사자가 뭐라고? 당사자가 수인일 때, 다수일 때는, 여러 사람일 때는 매매 목록을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40페이지에, 240페이지에 하여튼 이전 등기는 자, 올해도 중요해요. 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자, 꼭 별표하시고, 예, 별표하시고. 자, 거기 그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3번에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제출한 이전 등기 줄이나 쳐서 줄 치세요. 그거 중요하니까. 자, 그다음에 기억 거기 2006년 1월 이후 얘기 나오죠? 2006년 1월 이후 할 때는 자, 거래 신고필증 있죠? 무엇을 이렇게 등기 원인 증서를 등기 원인 증서를 매매 계약서로 제출할 때는 자, 거기 거래 신고필증과 매매 목록 가로 열고 신고 대상 거래 신고 대상 부동산이 몇개 이상이거나 두개 이상이거나 자, 그다음에 다만 뭐예요?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에 자, 계약일 때는 매매 목록을 낸다. 이렇게 써 있죠? 물론 2006년 1월 이전에는 자, 당연히 뭐예요? 매매일 때 검인 계약서를 제출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어요. 자, 그럼 뭐가 있고 등기 원인이라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원인 뭐예요? 증명 서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 전자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 뭐예요? 증명 정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 원인 있고 등기 원인 증서가 있고 그다음에 등기 뭐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등기 원인은 매매입니다. 그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해요. 공동으로 신청해서 등기원인서가 매매계약서요. 자, 그러면 등기목적이 이전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랬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경우에 이때는 뭐예요? 이 거래신고필증을 냅니다. 자, 근데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갑이 등기를 안 해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받아요. 그럼 당연히 단독 신청이에요. 원인은 매매인데 뭘 받았어요? 이 판결서를 받았어요. 그이 판결서 내용을 보면 자, 판결서는 뭐예요? 주문은 주된 문장은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갑과 을이 뭐예요? 두 사람이 몇년몇년 만나서 계약의 10%를 뭐예요? 계약금으로 주고 그러니까 실거래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주고 중도금은 뭐예요? 중도금은 을이 제공한 자, 은행 지를 통해서 몇년몇년때 준게 확인됐고 마지막 잔금 이런 식으로 그 판결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매매 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매매 이 판결서가 원인서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 할 때는 이때는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검인 받아요. 그러니까 이 검인을 받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토지 거래 허가서를 첨부한다든가 이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한다는 것은 이 검인 제도의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언제부터 그렇다는 게 2006년 1월 1일부터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거래 금액을 이제, 자, 우리가 매매 목록을 내지 않고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우리 현재 등기부상에, 자, 전산 등기부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거기 책에, 아, 여기 책에 보면 되겠다. 거기 241페이지에 거래가액 등기에 그래서 이렇게 매매 목록을 내지 않고 거래 신고 필증을 내게 되면 그 등기부상에 자,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실거래 금액을 이렇게 써요. 얼마라고? 3억이라고. 근데
뭘 내면 매매 목록을 내면 이제 실거래 금액을 쓰지 않고 매매 목록에 실거래 금액이 써 있죠. 어디에? 그 240페이지 밑에. 자, 거기 일련 번호가 1번, 2번인데 토지 건물이니까 이게 부동산이 두개 이상일 때 매매 목록을 내는 거예요. 거기 써 있죠. 실거래 금액이. 근데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뭐예요? 부동산이 하나라도 당사자 여러 명이니까 그 일련 번호 1번이면 다 토지 계속 사람 수만큼 토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이 매매 목록에 실거래 금액이 써 있으니까 어디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다시 오른쪽 241페이지 보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기 매매 목록 206왜 2006년 2006년도 시행했으니까 101호 아니면 2015 그죠? 그 번호에서 거기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니 공인중개사 되셨는데 예, 손님들이 이 매매 목록이 써 있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에는 실거래 금액이 등기부에 안써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 등기사항 증명서 띌때 모두 같이 떼어달라고 이 당연히 뭐예요? 매매 목록도 같이 떼어달라고 신청을 해야지만이 뭐예요? 신청을 해야지만이 뭐할수 있어요? 자, 그 매매 목록도 같이 떼어줍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작년에 이 실거래 금액을 그 옆에 있는 등기원인 있죠? 등기원인 란에 쓴다 그러면 틀려요. 절대 어디 쓰는 거예요, 이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실거래 금액을 씁니다. 물론 뭐예요? 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그 매매 목록 그 내용도 이제 기재가 되지만 작년 문제는 뭐예요? 작년 문제는 자, 실거래 금액은 어디 쓰나고 어디 쓴다고? 예,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쓴다. 예,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작년의 문제는 이 매매 목록은 뭐예요?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한 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거 틀린 말이었어요. 그거 틀린 말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꼭그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자, 넘겨 보시면 거기 240페이지 예, 공유 및 합의하의 관계에서 있죠? 여러분 이제 민법 배우시면 이 공유자가 여러 명이죠? 이 공유자 여러 명이면 공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이 부동산을 처분을 못 해요. 자, 공유자가 전원이 지상권이나 소유권 이외에 권리를 등기할 때도 이 전원이 의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유 관계에 있어서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단순해요.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공유 지분 이전이나 공유물 분할 등기, 공유 지분 이전 공유물 분할 등기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일단 자, 맨 밑에 합의 관계의 등기 바로 위에 보시면 자, 그 위부터 보시면 공유자 중한 사람이 지분 포기를 위한 이전 등기는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와 잔등공유자 공동 있죠? 하여튼 지분 표기도 공동이고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자, 공유물 약정 뭐예요? 공동. 공유물 약정 있죠? 공유자가 약정해서 공동으로 뭐예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고. 자, 바로 위에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단축이 약정 있죠? 공유물 약정 공동. 항상 공유물 약정 공동이에요. 하여튼 공유물이란 단어가 나오면 공유물 단어가 나오고 약정 공동. 항상 공유자들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못 빼놓고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받았으니까 단독을 하지만 자, 판결이지 않고 뭐라고? 판결이 아니라 약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공유자 약정 공동. 공유자 약정 공동.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판결받으면 단독이 당연하지만 판결이란 단어가 안 나오면 항상 뭐로 한다고? 항상 뭐예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공유물 약정 공동. 공유물 약정 공동.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니까. 뭐가 나오면 공유물 판결받으면 무조건 판결받았으니까 단독 신청하지만 자, 판결이란 단어가 안 나오고 공유물 약정 나오면 무조건 뭐로 한다고? 공동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 외우세요. 고구마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합의관계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항상 기본적인 게딱 답의로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답이 합의는 절대 등기부상에 지분을 안 써요. 자, 그래서 여기 합의관계의 등기 그래서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합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상에 합의자 지분을 표시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꼭 주쳐놓고 보시고 절대 합의는 뭘 기재하지 않아요. 지분을 기재하지 않아요. 공유자는 뭐예요? 공유자는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자, 이렇게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이죠. 이렇게 공유자는 지분을 표기해요. 그런데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등기부상의 합의자는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뭐라 쓰면
합의자 쓰죠? 합의자 갑. 합의자를 절대 뭘 안 쓴다는 게 지분을 표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밑에 합의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하면 사망하면 이 잔존 합의자 있죠? 잔존 합의자 단독 소유를 합의자 명의 표시 변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사람 있다가 한 사람 죽은 두 사람 앞으로 두 사람 있다 뭐예요? 한 사람 죽은 누구? 왜? 죽은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 앞으로 뭐예요? 합의자 표시 변경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합의에 대해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면 항상 기본적으로 뭐라고? 항상 기본적으로 합의 지분을 표시한다. 그게 가장 대표로 중요하고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면 뭐라고? 한 사람 앞으로 뭐 한다는 게요? 자, 합의자 명의 표시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상이 상속이에요. 두 번째 불상이 뭐라고? 상속입니다. 상속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뭐라고?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 상속등기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두 가지 보지 않죠. 그래서 여기 상속 그래서 자 동그라미 번 신청 절차 있죠? 기억 단독 동그라미 쉬고 단독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인 경우에 그중 1인 또는 다수가 이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등기할 수는 없다. 써 있죠? 그게 중요해요. 자, 이 두 가지는 뭐예요? 꼭 그 이해해 주시고 봅니다. 자, 꼭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유증이에요. 자, 유증. 자, 유증을 보세요. 유증을 보시면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있고 자, 포괄유증이 있고 뭐예요? 자, 포괄유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 특정유증이 있어요. 그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자, 차이점은 이제 밑법 시간에 배우세요. 뭐가 차이점이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포괄유증은 포괄유증은 자 우리가 보존등기할 때도 봤지만 포괄유증은 상속과 같아요. 왜 포괄적으로 주는 거니까 이 부동산 전부를 주겠다, 내 부동산 일부를 주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상속과 같으니까 항상 뭐예요? 미등기일 때 보존등기 가능해요. 근데 특정유증은 특정유증은 당연히 뭐예요? 특정유증은 자 매매와 같이 특정된 거 서울특별시 관악골시 임동 100번지 그거 주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 같으니까 이건 미등기일 때 보존등기 못해요. 그 다음에 포괄유증은 상속과 같으니까 등기 안 해도 권리취득해요. 근데 특정유증은 매매 같으니까 이전등기 받아야 돼요. 그건 이제 배우세요. 등기를 해야지만 이 권리를 취득해요. 공통점이 뭐냐. 항상 뭐예요? 자, 공동신청이에요. 특정이든 뭐예요? 특정이든 포괄이든 항상 뭐라고? 자,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러니 공동으로. 공동으로 신청한다. 자, 이전 등기는 항상 뭐라고? 공동유증이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해요. 이 유증을 하는데 이게 포괄이든 특정이든 자, 기본적으로 이분이 유언에 증여하죠? 그 유언에 증여를 누구한테? 을한테 했다는 게 그 이 사람이 뭐예요? 포괄이든 특정을 포괄이든 뭐예요? 포괄 유증을 받든 특정이든 받든 유형자 받잖아, 유언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하시면 일단 A가 소유권 취득해. 자식이 상속인 취득하죠, 상속인. 먼저 취득해. 그러면 이 을은 유언장을 받아보니 자, 이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아버지가 너한테 부동산 40억짜리 아파트 준 거예요. 근데 이 유언장 가지고 등기 신청 못해요. 못 믿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분 돌아가셨으니까 이 진짜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 A가 상속인이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자가 하면 해주면 믿겠다는 게 국가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예요. 이 A하고 을하고 2번 잊었는 게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으로 해서 자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 와라. 한마디로 등기부상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밑에 등기를 항상 뭐예요? 공동으로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굳이 A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뭘 거칠 필요 없다? 상속등기를 뭐예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아니 거치지. 반드시 상속등기하고 받으라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 유증의 이제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고 넘겨보시면 자, 244페이지에 거기 기억 신청인 그래서 신청인 그랬죠? A의 그 두 번째 줄에 공동, 하여튼 포괄이든 특정이든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 단죠. 그다음에 B번에 보시면 자, 수중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중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자기 지분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 지분만이란 단어가 나와서 안 되는 것은 뭐뿐이 없다고
자기 집만의 보존하고 상속 등기 빼놓고 다 돼요. 저 있다 그랬죠? 뭐가 아니니까, 이건 포괄 유증이니까.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하니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디귿번의 등기 인청 방법. 그래서, 거기 A 있죠?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포괄이든 특정이든, 그 상속 등기를 주시세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자, 물론 그러나 상속 등기를 만약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다 그러면, 자, 그럼 뭐예요? 그 말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왜? 착한 사람이에요. 우습게 소리 얘기하면 안 해도 되는데 했다는 건 상속세 내고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상속 등기 말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 하셔야 되냐면 상속 등기를 거친 후에 이전 등기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고 안 해도 된다. 그게 중요해요. 물론 B는 뭐예요? B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등기일 때 보존 등기를 뭐예요? 자, 보존 등기를 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포괄 유증이고 자, 특정 유증은 보존 등기 못 한다. 그 얘기고. 자, 유증의 가등기 있죠?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자, 돌아가셔야지만이 이분이 돌아가시잖아요. 사망하면 이제 비로소 이 을은 유언장을 받았으니까 A를 상대로 총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증은 사망 전에 절대 가등기가 안 돼. 항상 뭐라고? 돌아가신 다음에 뭐예요? 뭐가 생기니까? 이 청구권이 생기니까? 언제 하라고? 이 사망한 후에 할수 있다. 그입니다. 거기 미음의 유리분 관계, 그 신경 쓸거 없어요. 유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누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90세세요. 자,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데, 자, 요양원에 계시죠? 요양원에. 어? 이 요원에 가시는데, 자, 살아생전에 할머니한테 정을 못 느끼다가, 요양사한테 정을 느끼고, 요양사한테 뭐라고, 예, 자기가 가진 뭐예요? 자, 얼마짜리, 예, 10억짜리 아파트를 주기로 했어요. 요양사 누구한테? A한테. 그럼, 이 갑의 자식 을하고 병 있죠? 아들, 딸이. 요양원에 매두 사람씩, 자, 150만원씩 합쳐갖고, 300만원을, 자, 요양비로 지금 내고 계신데, 뭘 믿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10억짜리 상속받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0억짜리. 근데, 이거 애한테 주면 있죠? 열받죠? 그래서 이제 애한테 뭐예요? 자, 유언에 한 증여 했으니, 자, 이 애한테 뭐예요? 자, 유언에 한 증여를 해버렸으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뭐예요? 우리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뭐예요? 상속 지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을 게 있다. 이게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류분은 뭐예요? 그 등기관이 그런 걸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류분 뭐예요? 없다. 절대 등기를 뭐 하지 않아요? 각하지 않아요? 등기를 뭐예요? 유류분이란 단어가 유증에서 나오면, 유류분, 유증, 유류분 뭐라고? 각하지 않는다. 등기를 실행한다. 각하지 않는다. 유류분 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예요?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공동이고, 예, 상속 등에 거치지 않는다. 그 다음, 수용이 있어요. 뭐라고? 수용이에요, 수용. 수용은 세 가지 보자. 세 가지. 첫 번째는 미등기 부동산은 뭐예요? 자, 수용이 민법상 성질이 원시 취득이에요. 네, 수용의 민법상 성질이 원시 취득이니까 뭐가 나오면 이 수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 일단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수용이 원시 취득이니까 종전에 보존등기를 말세해버리고 다시 보존등기 한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벌 때처럼 나도 권리자라고 누가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등기된 부동산은, 그냥 이 등기부에 있는 사람한테는 보상금을 주고 깔끔하게 무슨 등기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겠다. 물론 기업자가, 예,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만약에 기업자가 뭐라고, 자, 기업자가 국가관공서라면, 관공서라면 당연히 뭐 하겠다는 게, 촉탁으로 등기하겠다. 그래서 수용은 뭐예요? 촉단한다. 촉탁과 단독이다. 촉단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45페이지 수용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전 등기 할때 요새 매매가 이제 계속 이전 나왔는데 이 수용도 자주 잘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근데 물론 좀 종합적인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꼼꼼히 살핍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자 기억에 수용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동그라미 씌고 단독을 할수 있다는 점. 근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일 때는 당연히 뭐라고 촉탁할 것이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뭐예요? 니은에. 자, 이렇게 썼죠? 등기된 토지에 대한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는 성질상 뭐지만, 원시 취득이지만, 형식적으로, 등기신문상 형식적으로, 뭐로 하겠다는 게니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청 절차 원인 있죠? 원인은 거기, 자, 수용식이에요. 수용식이, 토지 수용식이. 보상금을 다 주고, 토지를 뭐예요?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식이. 원인은 토지 수용이, 아, 수용, 원인 날짜 있죠? 원인은 수용이고, 날짜가 뭐예요? 날짜가 수용식이. 줄 치세요. 원인은 뭐라고? 토지 수용이고. 일자, 날짜가 뭐라고? 수용의 시기다. 예컨대 만약에 수용시기는 정확하게 뭐라고? 그 토지를 9월 달에 보상금을 다 정리했으면 9월일 것이고. 자, 10월 달에 했으면 10월일 것이고. 이렇게 수용 시기를, 시기라고 쓴다는 게 수용시기. 자, 그 다음에 날짜는 수용시기, 그 날짜를 쓰면 되고. 자, 그러니까 등기 원인 연을 할 때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이라고 쓰고, 그 날짜는 그 보상금을 다 주고 받은 그 수용시기다. 그러니까 시험지 할 때니까 수용시기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 재결 날짜다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대위 신청 있죠? 대위 신청.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우가 있냐면, 자,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자, 누가 그 A라는 사람의, 이런 A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A라는 사람의, 자, 이, 아니, 갑이라는 사람의, 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뭐예요? 수용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뭐예요? 보상금을 50억을 준다니까, 너무 돈이 많으니까, 순간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자, 심장마비로 사망하세요. 사망하시면, 사망하시죠? 수용시기 전에 사망하세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 밑으로 단독으로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원인을 수용으로 해서 이게 안 된다는 게 단독이니까. 자, 그래서 누구한테? 자, 자식한테 뭐예요? 보상금을 줬으니까. 이 보상금을 줬으니까 얘가 등기를 안 해주면 뭐 한다는 게니까. 이 상속 등기를, 자, 채권자죠? 누가? 이 기업자가. 얘를 대해서 채권자 대위로 해서 등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봐야 돼요. 원인을 뭐라고? 수용을 원인에서 등기해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 등기 안 하면 이게 단독 신청이니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나중에 이 수용에 한 이전 등기 마치면 각종 권리는 왜? 이게 근데 만약에, 자, 어디에? 거기 미군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거기 대출이 땅 있죠? 그 대출, 평택의 그 대출이 땅을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다 줬으니까 이 각종 권리를 다 등기관이 모여야 되는데 직권말소죠, 직권말소. 근데 뭐하고면은 이 땅의 편익에 예컨대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땅이 자 어디에 거기 자 이 다른 사람 땅을 큰 도로를 가고 해서 이 통행하는 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이익이 있는 뭐예요? 지역권과 네, 무슨 등기? 자 상속 등기 있죠? 이 상속 등기를 제외한 예,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 이 각종 권리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요.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직권 말소하겠다. 직권으로. 자, 그래서 거기, 자, 아까 대위 신청은 이렇게 상속 등기 이런 걸 대위로 할 수 있다는 게. 하여튼 대위 나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면 있다라고? 대위 나무 있다요. 대위 나무 있다. 대위 신청 있다. 대위 신청 있다. 보시면 돼요. 안 되는 게 뭐예요? 패소한 의무자만 안 된다 그랬어요. 패소한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못 해요. 대위 신청은 있다는데 패소하는 의무자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 4번에 토지 수용의 직권말소 그래서 자 거기 토지 수용에 한 이전 등기 신청 또는 촉탁 있을 때는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한 등기를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말소를 해요. 그런데 그 부동산을 뭐 하고 있는 존재하는 지역권이나 수용의 재결의 존속연장되는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수용의 재결 예컨대 만약에 여기 토지에 예, 가스관이 묻어 있으면, 그 구분이상권이 있다는 게, 그 바닥에, 땅에, 구분이상권, 땅 지하에. 그러면 이 공공목률에 해서 이제 진짜, 그 가스관을 묻은 거는, 자, 토지 수용에 의해서 재결로서, 이거, 말사하지 말자면 말사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잘 안 나와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 거기 재결 실효에 의한, 자,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 실효에 의한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예, 보상금을 다 주고 뭐 했어요? 이거 토지를 수용하는데 거기 공사를 안 하게 됐어요. 그 실효가 됐다는 얘기죠? 자, 실효 이렇게 실효. 실효가 됐어. 공사를 안 한다는 게 실효가 됐어. 예, 실효가 됐으면 자, 이 소유권이 줬는 게는 뭐예요? 이것은 공동 말소예요. 다 단독인데 이것만 공동 말소예요. 그래서 거기 넘겨 보시면 거기 수용에 한 이전 등기 된 후 재결이 실효 동그라미 치고 예, 실효에 의한 말소는 공동이다. 기억합니다. 실효에 의한 말소는 뭐라고? 예, 공동인청이다. 그럼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직권 말소 등, 그래서 여러분 거기 불가능한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자, 거기 수용의 계실 이전에 상속, 그분이 돌아가셨죠? 보상금 주고 수용식 이전에 돌아가셨다는 게. 이런 상속 등기는 절대 말소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딱 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딱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지역권과 뭐예요? 상속 등기. 요것만 시험 문제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니까 요건 실에도 꼭 암기합니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효가 나오면 항상 뭐라고? 이 실효에 한 뭐예요? 실효에 한 수용 문제 나와서 실효에 한 말소 등기는 뭐예요? 항상 뭐라고? 공동 말소다. 자, 단독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공동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240몇 페이지에, 247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진정명이 나오죠? 그 진정명이라고 하는 게왜 판례에 나와서 왜 나왔냐 하게 되면, 여러분 민법 판례든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니까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A라는 사람의 채권 추심을 뭐예요? 채권 추심을 피하려고. 자, 친척과 짜고 통종의 민법 108조 통종의 의사표시. 가장매매 얘기입니다. 가장매매. 2번 이전등기에서 부동산을 빼돌렸어요. A가 열받죠, 지금? A가 열받는다. A가 열받는데, 여튼 뭐예요? A 갑이 을한테 몰래 이렇게 뭐예요? 자, 친척한테 빼돌렸는데 했죠? 통종에서 표시했어요. 근데, 을이 배신을 때려갖고 뭐 했어요? 1번에서 저당권, 돈 빌리기 위해서 저당권을 뭐예요? 설정했어요. 선이에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열받아서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 이해관계네요. 얘 승낙서 안 줘요. 말소가 안 돼요. 할수 없이 뭐예요? 갑은. 자, 뭐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 형식으로 받아야 돼요. 자, 원인을 모래해서 진정명의 회복해서. 다시 보죠? 그러면 이건 선의삼자니까 민법 108조는 단서죠. 선의삼자한테 대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민법 문제 나와도 판례 났을 때 앞줄에 뭐가 나오고 가장매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 그럼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오고 선이 뭐예요? 선이 저당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지막 줄에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라는 얘기하면 있다 이거 없다라고 항상 나와요. 시험 문제 그 있다요 없다라고 틀린다는 게꼭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 선이 저당권 있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헷갈려요. 이것 때문에 꼭안될것 같아. 느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꼭 뭐예요? 선의 3자는 보호가 되니까 이거 여러분 민법 공부하면서 그 판례에 보면 요거 있고 자 이전 등기 할 때가 나올 거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판례가 만들어준 건데, 진정회복.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진정명의 회복은, 등기 원인은 뭐예요? 등기 원인은 존재해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근데, 날짜가 없어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뭐가 없다고? 일자가 없어요. 뭐가 없다? 등기 원인,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 날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 일자가 없어요. 이게 답이다. 일자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났죠. 그래서 이런 거기 247페이지 의의 있고 절차 있죠? 예, 절차 거기 니은에 뭐라고? 신청 정보로서 등기 목적을 잊었는 게. 자, 줄 치세요. 등기 원인을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원인 날짜를 기재하지 않는다. 써 있죠? 자, 물론 이 진정명의 회복은 뭐가 공동 원칙이에요. 공동 원칙이에요. 예외가 뭐예요? 판결받은 예외가 단독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진정명의 회복은 판결에 의한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틀려.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전등기 할때 앞에 시자 있죠? 상속, 수용, 신탁이죠? 신탁. 자, 무슨 자? 이 시자 들어가는 것만, 이것만 뭐예요? 예, 단독이고 다 공동이에요. 자, 물론 뭐예요? 저 경매나 이런 건 법원의 촉탁이고. 자, 절대 그거 착각하지 마시고, 법원의 촉탁 등기 빼놓고는 대부분 다 뭐라고, 시음만 단독이고, 미음, 이응 있죠? 예, 지읒, 이게 다 이제 공동이다. 어? 공동. 하여튼 두 글자 중에 뭐라고? 상속, 수용, 신탁, 요거 단독이고, 나머지 다 공동인정이에요. 그래서 진정명 회복은 특징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라고? 민법에서 이제 판례 나오면 이것도 우리 한번 나왔어요. 일단 앞줄에 첫 줄에 진정명의 가장매매 나오고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선의 저당권 나오면 맨 마지막 줄 판례는 절대 중간을 안 바꿔요. 없다나 있다 끝에만 바꾸는 거지.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가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지금까지 몇번 나왔어요? 딱두번 나왔습니다. 몇번 나왔다고?
딱 두 번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자 지엽적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이해는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환매등기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자, 뭘 이해하냐면 이 환매등기는 채권이에요. 환매는 채권이다.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플러스 뭐예요? 무슨 등기를? 환매등기를 뭐예요? 환매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돼요. 동시신청이다. 자, 근데 신청서를 따로 내요. 자, 따로 내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갑.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고 이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나 자식 데리고 미국으로 모여 공부, 자, 공부식을 하겠다. 내 부동산을 5억에 모여, 5억에 샀다가 나중에 5년 이내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나한테 얼마에 팔아달라는 게 5억에 다로 팔아달라. 이게 바로 뭐예요? 환매 특약이에요. 자, 이 갑이 채권 계약서 갖고 있는 거예요. 환매 계약서. 그래서 5년 이내에 들어와서 다시 뭐예요? 팔아달라고 보여주면 돼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3자한테 팔았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전 등기 해놓고 나서 이 갑이 뭐예요? 이 환매계약서 갖고 5년 이내 와서 얘한테 뭐예요? 팔아달라고 요구하면 된다는 게 채권계약서니까. 그러니까 이전 등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절대 이 환매 등기만 해오면 안 된다는 게 하려면 뭐하고 같이 하라는 게니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달라는 게 그게 각하사예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또 자 답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해놔야지만이 이 을이 제3자한테 뭐 했을 때, 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자,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계약 맺은 사람이 아니라 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한테 특약 등기 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항상 특약과, 작년에도 나왔지만 이 특약과 약정을 항상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제3자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4번 뭐라고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해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왜? 환매니까 이 시옷이 아니잖아. 이게 시옷이 아니니까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예요. 어? 공동신청이다 아니죠. 자 이렇게 이 환매등기는 자 여기 의 그래서 자 제3자한테 뭐 하려고 등기를 해야지만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 절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반드시 뭐라고 어디에는 등기부에는 뭐예요? 등기부에는 자 매매 대응과 매매 비용을 자 기재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거기 기억 소유권 이전 등기와 출시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다 동시에 근데 신청서는 별개로 두 개 따로 내야지만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전 등기 신청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환매 등기 신청서 있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따로 해야지만이 하나는 주등기고 하나는 뭐예요?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신청하되 신청서는 별개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예요? 거기 니은번에 뭐예요? 자, 환매등기 신청서에는 일단 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얘가 뭐예요? 갑이 얘가 의무자죠? 얘가 권리자고. 반대로 이제 바뀌죠? 누구 환매등기 할 때는 이 을이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자, 갑이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이렇게 반대로 바뀝니다. 자,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거예요. 그 신청 절차 그래서 필요역시상 매매대응과 매매비용 있죠? 매매대응과 매매비용은 반드시 기재됩니다. 뭐는 반드시 기재된다고? 매매대응과 매매비용은 반드시 기재됩니다. 뭘 기재된다고? 매매대응과 매매비용은 반드시 기재사항이에요. 임의적 사항은 뭐라고? 등기원인의 환매기간에 약정 있죠? 약정 있을 때만 쓰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등기실행은 뭐예요? 한듯이 그 이전 등기 아래 무슨 등기 한다 그랬어요, 이거? 부기등기 한다 그랬죠? 줄치세요. 항상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 해요. 물론 뭐예요? 물론 이 부기등기를 이전 등기 할 때 2-1-1번 부기에 부기를 이전 등기 해요. 부기에 부기등기 이전 등기 한다 했죠. 자 그러면 거기 환매권에 말소 등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직권 말소 하는데 무슨 얘기하니까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실행으로 이전 등기 해오죠? 필요 없어졌죠?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 말소 한다는 게 물론 거기 판매기간이 5년이 지나가는데 뭘 안 해가요? 등기를 안 해가면 당연히 뭐예요? 자, 이 을이란 사람이 왜 기간이 지나가는데 제가 등기를 안 해가느냐? 이거 말소하자. 이게 공동말소다 아니죠. 직권말소가 중요해요. 뭐라고? 환매권을 실행했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 신청하듯이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실행하는 건 뭐 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전 등기 해가는 거예요. 자, 이전 등기 하면 직권말소합니다. 자, 신탁 등기도 요새 자주 나오죠? 신탁도 별표합니다.
그 대표적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신탁은 대표적으로 가장 뭐예요?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게 아파트 재건축에. 아파트 재건축하면 관리처분 들어가면 있죠? 당연히 그 토지 위에 있는 뭐예요? 자, 토지 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예요? 관리처분 나면 이게 철거하죠? 철거하면 뭐만 남아요? 토지만 남죠? 그 우리가 주합장 선출하죠? 이 주합장 선출하면 어디에다가 이 토지 등기부에 뭐 하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1번 이 조합원들이 2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조합장 앞으로 등기합니다. 근데 환매는 신청서가 두 장이니까 따로 써요. 별개로 써요. 근데 항상 신탁은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적으로 뭐예요? 일괄적으로 하나의 신청서 하나의 순위번호에 일괄적으로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한다. 그 다음에 뭘 신탁원부를 등기관이 작성하니까 그 작성에 필요한 뭐예요? 서류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소유권 연대, 물론 이제 그 위에도 보존 등기나 담보 신탁 그래서 설정 등기나 하여튼 자 대표적인 게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뭐 하는데 동시에 하는데 자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이다. 일괄 신청하니까 뭐예요? 순위번호 있죠? 하나의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그 중에. 하나의 순위번호고, 항상 누가? 이 뭐예요? 수탁자가 항상 단독 신청해요. 수탁자가 뭐 한다고?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탁자 단독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넘겨보시면, 자, 250페이지 항상 뭐예요? 거기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뭐 동그라미 치고? 단독 신청을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신청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니은에 있죠? 주시세요. 수탁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는, 두 사람 이상일 때는 절대 뭐예요? 합의 관계예요. 만약에 수탁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이 뭐예요? 아니, 남의 부동산을 뭐예요? 신탁 관리를 하는 사람이 공의로 관리할 수는 없어요. 항상 뭐라고? 합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자, 등기법 시간에 합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 명의로 안 되니까 합의를 하고요. 이게 신탁 등기도. 자, 절대 뭐예요? 합의 등기 합니다. 합의 등기. 자, 두 사람이 있을 때 합의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대위 신청 있죠? 그래요. 자, 누가 이 수탁자가 안 하면 위탁자나 뭐예요? 수익받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대위 있다요. 물론 이제 근데 신탁 등기 대위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위로 등기할 때는 동시에 하지 않은 예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신탁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얻은 신탁 재산의 취득 있죠? 취득과 수탁자의 부적절한 관계한 그 회복, 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거기, 그 밑에.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 대위할 수 있다. 대위 나오더라도 대위 동그라미 치고. 근데, 주시세요. 이 경우 동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위를 할 때는 무슨 등기를 먼저 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탁 등기를 뭐예요? 나중에 할 수 있다. 동시 신청에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위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대위로 할 때는 뭐예요? 예외적인 상황인데 뭐예요? 굳이 꼭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할 때는 대위로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 규정을 뭐예요? 적용하지 않겠다. 자,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뭐부터 먼저 하고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탁 등기를 나중에 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건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그 신청의 특칙이 있고 하나의 한 건의 신청 정보죠? 항상 신청 정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하나의 순위보다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거기 그 251페이지 거기 쌍가루 3번 등기 신행 나오죠? 중요한 단어가 그거예요.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한 장 내니까 순위번호, 하나의 뭐라고 순위번호.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날 때 뭐가 나오면 다른 순위번호 나오면 틀린다는 게. 뭐가 나오면 틀린다고? 다른 순위번호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다.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4번과 5번은 신경 쓸 거 없고요. 거기 6번에 신탁 등기 말씀 있죠? 자, 그러면 거기, 자, 뭐가 나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넘겨보시면 말소등기할 때 넘겨보시면 거기 자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 이렇게 나오죠.
이 고유재산이란 단어를 왜 쓰게 됐냐면, 뭐하고 구별하려고? 신탁재산하고 구별하려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남편분이 을이라는 부인을 위해서, 자, 사망보험을 10억을 대들였어요. 이미 사망하셨죠? 그러면, 자, 이 사망보험에 뭐예요? 자,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자식들을 A라고 B라는 놈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왜 아버지 사망했는데 우리가 뭐예요? 10억이라는 뭐예요? 자, 이 사망보험 대해서 우리는 왜 상속재산을 상속으로 못 받느냐 하니까 누가 보험회사를 얘기해요. 무슨, 이거는 뭐예요? 보험금이 수익자를 을로 하는 뭐예요? 고유재산이다. 이게 구별하는 거니까. 상속재산이 아니라 뭐라고? 고유재산. 보험금에 대한 고유재산. 그 얘기 지금. 근데 고유재산이란 단어가 뭐냐면, 자, 이 숫자, 누가, 어떠한 이유인지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란 사람한테, 자, 신탁에 관련된 뭐예요? 예컨대 수수료 같은 거 이런 저기를 주지 않아서, 이 부동산이 뭐예요? 상당 동안, 몇년 동안 수수료를 못 받아갖고, 이 신탁 부동산이 뭐가 됐다는 게, 을이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3번, 이 을이, 자, 뭐라고? 수탁자의 뭐예요? 이렇게 수탁자의, 이 고유재산 있죠? 예, 고유재산 등기를 해갖고, 을로 가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2번 뭐예요? 신탁 등기를 뭐 한다는 게, 말소를 한다는 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고유재산 뜻 등기를 한 다음에 말소 등기 할 때, 이걸 항상 무슨 등기를 하라는 게, 이거. 주 등기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신탁행위로 이를 허용하거나, 수탁자의 승인을 받을 증명한 정보 또는 법원에, 자, 허가 또는 수익자 통지사항 증명을 첨부해서 수탁자의 고유재산 이렇게 등기를 할 때는, 자, 항상 무슨 등기하고, 주등기 하라, 주등기, 부기등기 하라면 항상 뭐라고? 주등기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자는 게 그렇게. 자, 그 내용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하여튼 신탁등기도, 자, 여러분이 그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니까, 나중에 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 기본 내용만 보시면 돼요. 기본 내용. 일단 기본적으로 신탁 등기하면 뭐부터 항상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하나의 순위번호를 한다. 자, 다음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합의 등기를 한다. 그 다음에 수탁자의 고유재산 뜻 등기는 항상 주등기다. 절대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 자체가 시험 문제 잘안 나와요. 항상 뭐라고? 주등기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탁 등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